때는 1366년 고려 공민왕 제위 시절. 다시 한번 얘기해보거라. 뇌물수수, 인사청탁, 부녀자 강간, 대체 어디까지 가실 작정이십니까?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들 신하들이 보고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발 자중하십시오. 겁도 없이 번번이 내 악기를 갈아먹는 내 놈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냐? 만약 우리 둘이 하루아침에 고려에서 사라진다면 그 모든 화살은 영도첨이께 향할 테지요. 세상 사람들이 영도첨이를 요승이라 부르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뭐라? 요승? 그래. 요승의 처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느니라. 울고든 성품의 이집과 채원도는 신돈에게 직언을 올리는 유일한 신하들이었다. 그런데 어서 밥을 더 내오너라. 어서 또 시작됐나 보구만. 아니 대체 허구한 날 왜 저 모양이래? 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사람이 어찌 그런 저주에 걸렸으나. 그러게나 말일세. 하루에도 12번씩 밥상을 내오라고 하는데, 아 매번 골신 들린 사람처럼 그 밥상을 뚝딱 해죽다니.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밤중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중얼중얼 해온다지 뭐야. 사람 좋던 서방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렸으니 마누라만 불쌍하지 뭐. 함께 벼슬한 절친한 벗이 죽고 나서부터 그리 되었다던데, 혹시 그 귀신이라도 씌인 거 아니야? 가자고. 며칠 후. 밥을 더 내오마요, 밥을! 채원도의 폭식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천천히 좀 드세요. 부인 줄 것은 없으니 당장 나가보시오. 제발 가만 좀 하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러다 서방님이 먼저 저승길로 가시겠습니다. 나갔어. 당장 나가면요. 갑작스레 변해버린 남편으로 인해 부인의 근심은 더해갔는데. 제비야. 대감마님 좀 어떠하느냐? 말도 마십시오. 평소에 말짱하시던 분이 밥 때만 되시면 걸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 점잖으신 분이 어찌 그리 되신 건지. 지켜보시던 안방마님마저 하루가 다르게 말라만 가시고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역시 틀림없어. 네? 대감마님이 귀신의 신계야. 네? 귀신이요? 그 지난번에 이 집에 거짓걸로 찾아왔던 부자가 티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 귀신 신계 틀림없어. 너도 조심해. 마을에서도 점차 채원도 집안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집 뒤쪽에 골방을 찾은 채원도. 제비는 계속해서 채원도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인데 놀랍게도 죽은 채로 발견된 제비. 제비야, 정신 좀 차려먹어라. 제비야, 제비야, 제비야. 무슨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합니까? 우리 때문에 이 어린 것이. 제비야, 어찌 이런 것이냐? 나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널 이리 만들었어. 제비야. 최원도에게 벌어지는 연이은 악재. 과연 이 저주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 걸까? 베일에 쌓인 골방을 다시 찾아온 채원도. 제비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걸까? 놀랍게도 골방에 숨어있던 이집과 그의 아버지 이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진정 네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냐? 예, 마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들을 모두 다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제비야.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듣거라. 우리 집엔 지금 손님이 숨어 계신다. 그분이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세워나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이야. 그러니 눈과 귀를 닫고 입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원도의 뒤를 밟은 제비. 제비는 그렇게 모든 비밀을 알고 마는데.
했지만 제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던 비밀의 실체. 두 분은 제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셨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선 이게 최선인 듯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채원들은 친구인 이집과 그의 아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온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잘 부탁하네. 최원도의 집에서 숨어 살던 이집은 3년 만에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그러자 최원도는 이집의 아버지를 몰래 자신의 어머니 묘 근처에 묻어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영천에는 광주 이 씨의 시조공묘가 있는데요. 이 묘의 주인이 바로 이 집의 아버지 이당의 노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여정이었던 제비의 무덤까지 존재하는데요. 자신 가문의 묘터에 친구 아버지 그리고 여정까지 묻어줄 정도로 최원도의 성품은 훌륭했습니다. 한편 현재 광주 이씨 집안에서는 이 시조공묘인 이당묘의 제사를 지낼 때 최원도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 근처에 있는 최원도의 어머니 묘에도 같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